여러분 안녕하세요. 곰돌이 다육입니다. 오늘 또 뭔가 새로운 언박싱을 하려고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제가 온라인에서 구매를 한 거고요.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걸 일부러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은 조금 저보다 연령대가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그걸 보면 근데 유튜브 분석을 보면 구독자분들 연령대가 나오는데 보통 저보다 좀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이제 저희 같이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전문 샵들에서 구매를 많이 하시는데 젊은 세대들, 제 또래나 저보다 어린 젊은 세대들은 보통 이렇게 일반적 인 것보다 조금 더 감각적으로 꾸며놓은 온라인 샵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만한 사이즈 화분에 굉장히 모던한 화분에 애심을 심어놓는데 애심이 어떤 상태냐면 물은 당연히 하나도 안 들어있고요. 애심 본연의 물은 하나도 안 들어있고요. 웃자라서 늘어진 상태.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자면 보통 화훼 단지에 오랫동안 안 나가서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일반 화훼 단지에 오랫동안 판매되지 않아서 처져 있는 상태로 굳은 그런 식물을 하나 심어서 하나 딱 심어서 가격이 뭐 한 7만원, 9만원 이렇게 판매가 돼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식물은 정가가 없잖아요. 가격이 비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걸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 감성을 구매하는 거거든요. 그 디자인을 구매하는 거예요. 식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디자인을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비싸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할 이유도 없고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값을 주고 그걸 구매하는 거고요. 그건 저는 오케이, 괜찮다, 뭐 그래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우리가 절화를 사잖아요. 장미꽃 잘린 거 사잖아요. 그게 뭐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소비를 하는 것이고 그거는 소비 행태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샀냐면요, 최근에 제가 영상 하나 올렸죠. 화훼단지나 꽃집에 가시면 사지 말아야 되는 식물, 그 중에 하나가 뭐였나요? 방울복랑금이라는 거였어요. 방울복랑금을 왜 사지 마요? 사셔도 되죠. 방울복랑금이 방울복랑금일 때는 사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울복랑금이 아닌 걸 방울복랑금으로 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안 사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송장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복숭아빛의 화사한 방울복랑금 다육식물 희귀 다육이 화분 개업화분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분명히 이게 상품명입니다, 여러분. 그 샵에 올라와 있는, 그 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상품명이에요. 방울복랑금이라고 명확하게 써 있어요. 그런데 사진을 제가 봤겠죠? 방울복랑금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사봤습니다. 가격을 얼마를 주었느냐? 배송비 포함해서 제가 34,000원을 결제를 했어요. 34,000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격을 비싸게 파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 값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살 수 있죠. 그러나 최소한 상품에 대한 설명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 열어볼게요. 사이즈가 크지 않을 텐데 굉장히 박스가 큽니다. 자, 신문으로 포장을 했네요. 아이고, 전자장비들 할 때 한 에어캡까지 쓰셨어요. 자, 좋아요. 포장을 이렇게 하시는 건 뭐 저희는 생물 포장할 때 뽁뽁이를 안 씁니다만 이게 일단 다육식물 잘 모르시나 보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 샵이 다육식물을 전문으로 파는 곳은 아니에요. 그건 이해해요. 그럴 수 있죠. 자, 다육식물 잘 모르니까 에어캡을 써서 포장을 하시는 것도 있겠죠. 저희는 에어캡을 쓰지 않는데 이게 바로 오면 다행인데 혹시나 문제가 조금 더 늘어지거나 이제 여름이 되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근데 아마 에어캡을 쓴 이유는 이분이 이게 지금 포트째 그냥 심은 채로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에어캡을 쓸 수밖에 없으셨겠죠.
저희가 심어서 보내지 않는 이유는 에어캡을 쓰지 않기 때문인 것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포장을 상당히 꼼꼼하게 잘 하시네요. 그 부분은 뭐 인정합니다. 자, 여기도 뽁뽁이로 이겁니다 여러분.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요거예요. 제가 왜 화가 났을까요? 저는요 이거 제 생각에는 사기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분 식물, 다육식물 잘 모르는 분인 것 같다, 몰라서 그렇게 팔 수 있다 까지도 알겠는데요, 중요한 건 더 이상 도매시장에서 이 식물이 더 이상 도매시장에서 유통업자들 사이에서도 방울복랑금이라고 유통이 안 돼요. 그렇게 유통 안 합니다, 요새 도매상들이. 만약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게 나온 지,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그곳만은 아니겠지만 제가 아는 농장에서 약을 쳐서 이 색깔을 만든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니고요. 방울복랑금이란 건 뭡니까? 돌연변이가 온 거예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와서 엽록소가 부족한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초록색이 아니고 그 색이 나오는 것인데, 이건 약을 쳐서 만든 거예요. 일부러 이 위만 이렇게 나오도록. 이게 유지가 되지도 않고요, 이게 정상적인 생육을 하지도 못해요. 이걸 일부러 약을 쳐서 만든 건데, 처음에 이게 몇 년 전에 나왔죠. 제 기억에 2-3년 된 것 같은데,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지금 이분이 하신 것처럼 방울복랑금으로 유통이 됐어요. 그랬다가 엄청나게 손님들한테 클레임이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방울복랑금이냐. 그때 당시에 저도 손님들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걸 아예 취급을 안 한 품종이지만, 안 한 물건이지만, 손님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방울복랑금은 자꾸 잎이 떨어져요? 왜 자꾸 그게 없어져요, 색깔이? 방울복랑금이요? 잎을 떨기 순위,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이거 방울복랑금 아니에요. 어디서 사셨어요? 꽃집에서요. 어디서 사셨어요? 저기 어디 다육이 파는 데서. 그렇게 계속 문제가 돼서 제가 작년에 확인해봤는데, 도매시장에 가면 제가 이거 이제 안 팔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거 더 이상 취급 잘 안 해요. 왜요? 그랬더니 하도 문제가 생겨서. 그거 방울복랑금 아니잖아요, 사장님.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 제가 아는 도매상에서는 나는 그걸 방울복랑금이라고 판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져간 분들이 그걸 방울복랑금이라고 팔아요. 왜? 왜 그러느냐, 방울복랑금이 고가 다육식물의 대명사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많이 저렴해졌지만. 그러니 이걸 저렴, 그때 기억에, 제 기억에 이게 소매가가 한 6,000원 정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걸 갖다가 이거 싼데 방울복랑금이야 하고 파셨던 거예요.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걸 지금 온라인에 올려서 방울복랑금이라고 판다고요? 이거는 문제 있죠. 이거는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 도매상 하는 분이, 최소한 도매상 하시는 분들은, 도매하시는, 유통하시는 분들은 다육식물에 대해서 좀 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걸 방울복랑금, 저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방울복랑금으로 판매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분이 소매 판매하는, 이 온라인 샵을 하는 이분이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거 문제 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 저희 메인에 올려놓은 영상에 보시면 소비자의 안목에 관하여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의 장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양심적이고, 그리고 식물을, 최소한 식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니까요. 이거는 저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방울복랑금입니까? 심지어 자기도 아마 알고 있을걸요?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아닐까요? 제가 보니까 몇 년째 그렇게 팔고 계시던데, 몇 년이 지난 대로 모르신다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조금
시장에 업계에 조금씩 안 좋은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이 불편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드러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거든요.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그걸 감추고 그대로 가면요, 오히려 시장이 망가져요. 오히려 망가집니다, 시장.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요새 조금 이런 게 자주 올라온 것 같긴 한데, 제가 가끔씩 이런 영상들을 올릴 거예요. 만약에 불편하시다면 죄송은 합니다만 저는 올릴 겁니다. 저는 공개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아시겠죠? 여러분, 그분들을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는 눈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보는 눈이 모자라다 싶을 때는 더 신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알아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하는 말도, 심지어 저도 본의 아니게 남을 속인 일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판매를 했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경우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이런 것들을 오픈하고 논의하고 하면서 조금 자정작용을 거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게 조금 공개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는요, 이거는요, 저희 흙으로 아마 그냥 농장 흙에 그대로 보내신 것 같거든요. 이거 그냥 제가 갈아서 저희 매장에 둘 거예요. 혹시 저희 매장에 놀러 오시는 분들 한 번씩 보세요. 이게 과연 얼마나 갈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